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산에 있는 희순 야생화입니다. 날이 굉장히 좋지요. 요즘에 정말 정말 살맛 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장미꽃도 이제 한여름에 피우고 좀 쉬더니 또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자, 희순 야생화에서 오늘도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또 사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희순 사장님은 또 세일 안 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은 또 세일 품목도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를 바래요. 자, 먼저 예쁜 애들, 자그마한 아이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꽃다루가 꽃이 막 피네. 이 꽃은 마편초지요. 버들마편초, 연보라색 꽃이 작은 꽃망울이 이렇게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죠. 이 버들마편초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거 3,000원씩 판매를 해요. 노지 월동 가능. 자, 버들마편초 3,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요 노란 긴꽃다루가 있습니다. 이 긴꽃다루도 이게 저기 여름, 가을, 늦가을까지 이게 꽃을 피워주더라고요. 진짜 개나리 꽃같이 예쁜 노랑색을 가진 긴꽃다루예요. 근데 이 긴꽃다루는 월동이 불가능한 아이입니다. 10,000원씩이네요. 이거 12,000원 했던 거 이제 10,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네. 이미 목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크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월동이 좀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쁜 긴꽃다루 10,000원이고요. 오, 홍띠, 여기도 홍띠가 나왔습니다. 얘가 뭐 그렇게 막 썩 막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아이들 분재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또 다른 분재들 심으실 때 이거 같이 연출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이게 이제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죠. 그래서 이름이 홍띠예요. 얘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3,000원이고요. 담배초. 제가 좋아하는 담배초. 자, 요렇게. 어쩌면 요렇게 담배하고 똑같이 생겼는지. 담배초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3,000원씩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 한 몇 판을 그냥 일부러 데리고 계셨던 거예요. 조금 키우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많이 컸죠. 그리고 목질화도 됐습니다. 요 담배초 역시도 월동은 불가한 아이입니다. 요 담배초도 3,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면. 이건 무슨 사초인가 본데, 무늬 실은사초래요. 이게 8,000원씩인데요. 아, 가늘구나. 그래서 이게 실은사초네요. 잎은 가늘지만 그래도 스트라이프 무늬가 제대로 들어있습니다. 8,000원이고요. 이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사초 종류들도 월동을 잘 하죠. 그리고 얘는 사피 무늬 맹문동이래요. 맹문동도 당연히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8,000원씩이에요. 요게 또 무늬가, 요렇게 푸른색이 아니고 요렇게 무늬가 있구나. 희끗희끗한 게 이게 무늬예요. 이 무늬 종들이 조금 비싼데 이 맹문동 이거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아이죠. 자, 8,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라부추예요. 한라부추는 또 이렇게 지금 꽃망울 잔뜩 맺었어요. 요렇게 꽃망울이 잔뜩 달려 있고 요 아이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죠. 부추니까 요거 3,000원씩 판매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자, 요 꽃을 한번 보세요. 블루세이지인데요. 청보라색이에요.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입니다. 아이고, 저기 좀 어둡게 나오나? 자, 요렇게 보세요. 청보라 색상으로 꽃이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입니다. 사파이어 세이지라고도 나옵니다. 이게 블루 세이지라고도 나오지만 같은 아이예요. 이거 4,000원씩입니다. 요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세이지 종류들도 이제 월동 안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죠. 뭐 한잎 세이지나 이런 아이들은 다 월동하지만 안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 블루 세이지는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 4,000원이에요. 요것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아이 중에 하나지요. 4,000원 월동 가능하고요. 우와, 이게 뻐꾹날인데 바람이 불어서 살랑살랑 하지만 되게 예쁘죠. 지금 꽃이 다 왔습니다. 요 아이만 샘플로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웃님들께 갈 것도 다 이렇게 꽃 다른 아이로 갑니다. 야, 이게 뻐꾹나리, 삼광중투 뻐꾹나리 12,000원이에요. 요 아이가 굉장히 매력이 많은 아이죠. 지금 꽃도 이렇게 두 개 피웠지만 요런데 지금 꽃몽을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나, 꽃몽을 이렇게 달리고 이게 무늬가 있어서 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야, 정말 예쁘죠. 요거 12,000원씩입니다. 뻐꾹나리. 요거가 월동이 안 되나 봐요. 이 뻐꾹나리가 월동은 안 된다고 노지 월동이 안 써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야미라고 하는 아니죠. 이것도 이제 무슨 부추 종류예요. 이거 한라부추처럼. 자, 이런 부추 종류라서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꽃망울 이렇게 다 달았습니다. 귀여워. 6,000원씩입니다.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맹문동, 이것도 이제 까만 맹문동이에요. 흑맹문동, 흑룡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5,000원 맹문동이니까 노지 월동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겹채송화, 저번에 이제 큰 풀분에 있는 아이를 판매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작은 풀분, 기본 풀분, 아니다. 요거는 한 8cm 풀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가 있네요. 자, 이렇게 겹채송화인데 꽃도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예쁘게 펴요. 요거 이제 데려다가 지금 심어 놓으시고 꽃씨를 많이 받으시고, 지가 혼자 또 꽃씨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또 번식을 또 많이 하죠. 겹채송화, 이 아이 3,000원씩입니다. 요 앞으로 보면은 사계바람꽃이 이렇게 꽃몽을 달고 있어요. 하얀색으로 꽃을 피우죠. 꽃술 부분은 노랗고. 자, 요것도 월동 기가 막히게 자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도 3,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가능하고 꽃은 하얗게 피웁니다. 그리고 오공국화. 꽃이 여기 하나가 폈다가 지고 있는 중이네. 노란색으로 꽃을 피우죠. 오공국화. 근데 이웃님들 이게 묵은 아이라서 밥도 굉장히 많고 애들이 짱짱합니다. 자, 3,500원입니다. 요 오공국화 역시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노지 월동 가능. 그리고 요쪽에 두 아이들은 요거 이제 벌레잡이 꽃들이에요. 요거는 데빌레라고 하는 애. 8,000원씩 판매했는데 6,000원씩. 요것도 세일가로 드리는 거고요. 데빌레. 그리고 세토스. 저번에 이거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세토스도. 자, 요 아이도 요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요거는 16,000원이네요. 예쁘다.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은 월동이 불가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국화 분재 수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분재 화분에 아예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8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하나하나마다 색상이 다 다르다고 해요. 꽃 색상이. 그래서 이제 꽃은 어차피 제가 이제 사진으로 정확하게 올려드릴 거고요. 자세하게. 우선 이렇게. 분재 수형이니까 지금 이게 또 분재 화분이잖아요. 풀분이기는 하지만. 자, 요런 아이들 이름하고 색깔 알려드릴게요. 고산 여신이라고 해요. 요거 진분홍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요런 수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미카도? 미카도래요. 미카도. 요것도 노랑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자, 요런 수형이고요. 지금 다 분재 화분에 심겨 있어요. 풀분이지만. 그리고 요거는 북두송이래요. 두송. 이 아이는 빨강색으로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야, 목대 진짜 끝내줍니다. 북두송은 빨강색. 그리고 월후사자라고 있는데요. 지금 꽃몽울도 다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갈색 톤이 난대요. 꽃이. 그러니까 이제 붉은 갈색 그런 색상이 나오나 봐요. 갈색. 아, 이 아이를 하나 데려가 볼까? 색상이 좀 특이하니까. 월후사자라고 하는 아이. 요거는 갈색 톤으로 꽃을 피우는 이런 수형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금향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밝은 노랑이겠죠. 황금 노랑이라고 색상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금향이라고 하는 이런 수형을 가졌고요. 노랑색 꽃을 피운대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얘는 이제 소정앵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분홍색 꽃을 피운대요. 어머, 어쩌면 이런데도 이렇게 꽃몽을 다 다른 거 봐봐. 저 분재에 자꾸 지금 요즘에 눈이 가요. 이게 분재가 좀 비싸고 좀 어려운 듯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다 크고 이렇게 다 자리 잡은 아이들은 뭐 요즘에 또 분갈이 하면 실패가 없죠. 소정앵이 아니고 앵. 요거는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 얘는 양지수래요. 양지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 요 아이도 노랑하고 주황 한 중간색 그렇게 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요것도 꽃대 다 달려있어요. 꽃몽울들. 가지 끝마다 꽃몽울들이 이렇게 다 달려있죠. 보이시죠? 꽃몽울들 다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봉이에요. 요 백봉이 여기 써있듯이 흰색으로 꽃을 피우고 연분홍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연노랑으로 질 때 되면은 연노랑이 된답니다. 그러면 요거는 꽃을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색상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네요. 백봉. 자, 이렇게 이제 8가지 아이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격을 소개를 안 해드렸죠. 자, 가격은 8가지 종류 모두가 다 똑같이 28,000원씩이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8종을 전부 다 하셔도 22만 4천 원이네요. 요거는 이제 사진이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올라갔으니까 그 사진 보고 색상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당 28,000원, 8종 세트는 224,000원 요렇게 되겠습니다. 와, 이게 진짜 하나같이 다 멋있어요. 이 수영들이. 진짜. 물론 똑같은 수영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거는 분재니까. 그리고 이게 또 네팔 요정이라고 이것도 이제 서양철축과예요. 네팔 요정이 24,000원에 나와 있네요. 요런 네팔 요정, 요런 아이들은 이제 이거 서양철축과이기 때문에 노지 월동은 불가합니다.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자, 네팔 요정 24,000원 되겠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만병초가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만병초 그 저기 노랑색 만병초 보여드렸잖아요. 우와, 인기가 무지하게 좋았다고 합니다. 자, 만병초 요 아이도 목대가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은 아이예요. 뭐 포트는 뭐 15cm짜리 포트지만 요게 홍담이라고 하는 만병초네요. 이름이 여기 홍담 5만원이에요. 와, 지금 꽃몽을 달렸고, 이 원래 이 만병초 동백 이런, 근데 동백은 참 꽃몽을 물면 12월부터 꽃을 보실 수가 있지만은, 만병초 이런 아이들은 꽃몽을 물고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봄에 꽃을 볼 수 있는데, 성격 급한 꽃은 벌써 폈다가 얘는 벌써 지네. 자, 홍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5만원이에요. 키는 한 40cm쯤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아이도 만병초지요. 얘는 태양이라고 하는 만병초예요. 요거는 4만원입니다. 목대가 하나같이 다 제 엄지손보다도 굵어요. 와, 여 아이도 꽃몽으로 요렇게 다 달려 있고요. 이건 4만원, 태양. 그리고 얘는, 얘도 만병초인데, 쓰레레디알이라고 하네요. 이름도 희한하네. 그리고 이렇게 꽃몽으로는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얘는 꽃둥이가 좀 큰 것 같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꽃을 달고 겨울을 나고 봄에나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쓰레레디알도 5만원이고 요거 태양은 4만원이었고요. 저기 홍담 5만원이었고 이렇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잘 데려다가 지금부터 저기 노지 월동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해요. 베란다 볕 좋은 곳에서 겨울을 잘 나고 봄에 예쁜 꽃을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운젠쯔쯔쯔도 나왔습니다. 운젠쯔쯔쯔가 요것도 지금 꽃을 달았죠, 벌써? 꽃 다 달고. 요게 이제 겨울을 나는데, 요 아이 역시도 겨울에 이제 뭐 저기 베란다도 따뜻하고 그러면은 꽃을 좀 더 일찍 보실 수도 있다고 해요. 얘는 꽃몽을 벌써 터졌네요. 그죠? 어머나. 예쁠 것 같아. 물론 제가 사진은 다 올려드리지만. 자, 운젠쯔쯔쯔 요 아이는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라고 합니다. 15cm짜리 풀분이고요. 제 검지손가락만한 그런 목대 굵기예요. 4만원 분홍색.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하얀색으로 꽃몽을 잡힌 아이, 요거는 이제 보카시라고 합니다. 보카시가 한 가지 색상이 아니죠. 하얀색에 이제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된 그런 아이들 꽃 색상을 보카시 색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4만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도 운젠쯔쯔쯔예요. 요거는 빨강색이라고 합니다. 요거 4만원이에요. 지금 운젠쯔쯔쯔가 빨강색하고 요거는 또 보카시였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분홍색이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색상 나와 있고 가격은 똑같이 다 4만원씩입니다. 요런 아이들을 그냥 다 분재 화분에다 예쁘게 심으세요. 그래갖고 베란다에 데리고 계세요. 자, 요거는 요것도 이제 운젠쯔쯔쯔인데 저기 분재 수영, 아예 분재 화분에 요렇게 심겨 있습니다. 제 넷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굵기고요. 이것도 빨강색 분재 수영입니다. 꽃몽을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자, 이거는 4만 5천 원이네요. 이 분재 수영이 이 뒤에 그냥 있는 아이들보다 5천 원이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게 이제 분재 화분에 아예 이렇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5천 원이 더 비싼가 봐요. 얘는 분홍의 보카시. 그러니까 세력에 따라서 분홍색이 나오고 또 이제 세력이 강하면 보카시 색상으로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분홍의 보카시. 요렇게 요런 색상 가진 아이, 요것도 45,000원. 분재 수영은 빨강이랑 보카시랑 두 가지 색상입니다. 요거는 45,000원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 앞으로 요것도 이제 철축 종류예요. 도끼매끼라고 하는 애, 16,000원이네요. 우와, 무지하게 튼실하죠? 16,000원.
그리고 녹산. 얘는 제 가운데 손가락 굵기만 해요. 얘도 분재 화분에다가 심으면 되겠네. 지금 현재 마사토루만 이렇게 분재로 키워놓으셨어요. 마사토만 심어가지고 요거는 분재 화분에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녹산은 8,000원이에요. 그리고 요 성휘라고 하는 아이도 있죠. 얘도 보니까 얘도 다 마사토루만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분재 화분에다가 마사토, 녹소토 조금 섞으셔도 될 거예요. 자, 성휘 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성휘하고 녹사는 8,000원이고, 요거 도끼매끼는 16,000원, 요렇게 보여드렸고요. 또 예쁜 꽃 보겠습니다. 요게 백일홍 꽃입니다. 이웃님들께 그 배롱나무라고 목백일홍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나무로 크는 아이. 그런데 요거는 그 목백일홍이 아니고 그냥 백일홍. 요거는 초화예요. 씨앗으로 번식하는 아이죠. 자, 이렇게 색상이 지금 아, 진한 오렌지색, 그리고 요거는 분홍색, 요거는 투톤으로 그라데이션이 살짝 돼 있는 색상, 또 노랑색, 요렇게 네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3,000원씩입니다. 하나에. 그래서 4종 세트로 12,000원이에요. 물론 한 개씩 낱개 판매도 가능합니다. 색상 뭐, 주황색, 분홍색, 요거는 투톤. 노랑색 이렇게 하나씩 주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종 세트는 1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도 뿌리 월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번식이 돼서 식구를 많이 데리고 나오는 아이죠. 백일홍 4종 세트 12,000원이고요. 또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 사랑초를 하나씩 낱개로 다 보여드렸지만 21종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대품 사랑초를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 대품 사랑초가 도로 인기가 더 많았다고 하네요. 물론 하나씩 데려다가 한 3개씩 이렇게 합식하시는 것보다 애당초 이렇게 큰 화분에 같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아이가 더 훨씬 안전하죠. 자, 이거 땅콩사랑초 대품입니다. 근데 이거 3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랑초 종류들은 9근을 이제 보관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땅콩사랑초 3만원입니다. 이거 직경 이거 25cm? 30cm는 조금 안 될 것 같은 그런 큰 풀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3만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지? 자카란타? 이거 이름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습니다. 자카란타라고 하는데 이게 24,000원이래요. 얘는 이제 꽃을 제가 따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아이를 잘 모르는 아이라서 아, 사장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좀 많이 불편하죠.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쪽에 이게 이제 금두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열매가 까맣게 열렸잖아요. 이게 이제 익으면서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이제 빨리 좀 익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이 아이가 또 월동이 안 되고 이것도 베란다 월동이래요. 금두라고 하는 아이. 어머, 여기는 금색이 조금 보이네. 벌써 익으려고 해는 거. 이거 3만원씩입니다. 이것도 저기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예쁜 화분에 심으셔서. 그리고 이 마삭을, 철화 마삭을 내가 한 두 번인가 보여드렸습니다. 큰 왕대품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품인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소품이 나왔습니다. 3만원이에요. 요게 밑에 밑둥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자, 여기 밑에 보세요. 넓적하죠? 네, 철화 맞네요. 여기 넓적해요. 그리고 이쪽에 줄기도 이렇게 넓적한 게 철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지는 거 막 세게 만지는 거 아니니까 이웃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살살 만지는 거예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거 진짜 철화 마삭. 이거 3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네요. 소품이라도. 자, 이렇게 철화 마삭 이런 아이 데려다가 뭐 큰 아이들 너무 가격적으로 부담이 가니까 이런 아이 데려다가 키우시면 좋겠어요. 철화 마삭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청자보 있죠. 이게 연산회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거 3만 5천 원이에요. 이런 다 지금 보여드린 요 세 아이 역시도 다 월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요거 피라칸서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피라칸서스가 여러분들 저기 도로에서 이게 많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빨갛게 있죠? 처음에는 이제 열매가 이렇게 녹색으로 달렸다가 익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뒤에 있는 아이 요거는 황금 피라칸서스예요. 그래서 요 아이는 열매가 익으면은 이렇게 노랑색으로 변합니다. 황금 피라칸서스 45,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세일 가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38,000원. 분재 수형이에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목대가 굵고 요런 수형을 가졌습니다.
키는 한 35cm 그 정도 큰 것 같고요. 요게 황금 피라칸서스는 38,000원에 드리고, 또 요게 이제 빨강색으로 변하는, 열매가 빨강색으로 변하는 요 피라칸서스도 2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아이들도 노지에다가 심으셔도 괜찮아요. 월동은 가능하지만 요렇게 이쁜 분재를 노지에다가 심을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빨간 피라칸서스는 20,000원, 그리고 황금 피라칸서스는 45,000원인데 38,000원에 드린다고 하고요. 또 요게 또 이제 열매, 빨간 열매 달린 아이가 또 있죠. 고도네 아스타라고, 지지난 영상에선가 요 아이를, 작은 아이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그 작은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열매가 이렇게 또 빨갛게 달리는 것도, 요것도 볼만한 구경거리죠. 요것도 70,000원이었었는데, 요거는 50,000원에 주신다고 하네요. 자, 분데, 저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어요. 그리고 철사거리로 해서 수영을 딱 잡아 놓으셨습니다. 요렇게 멋진 수영을 가졌네요. 고도네 아스타. 70,000원이었었습니다. 자, 50,000원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세일가, 할 때 얼렁 이웃님을 데려가세요. 여기 순사장님은 세일을 좀 잘 안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또 세일을 많이 해주시는 아이가 있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게 이제 견무궁화가 있어요. 견무궁화가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한 분홍색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는 흰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흰색은 꽃이 다 져서 잘라줬는데, 여기 연한 핑크 요거는 꽃도 피어있고 이렇게 꽃몽울도 달려있어요. 이런 아이들 지금 데려다 심으시면은 노지월동하고 내년에 또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핑크색 견무궁화 요것도 35,000원이었었네요. 35,000원이었는데 30,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요게 흰색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두 아이가 다 35,000원씩 되어있던 거를 30,000원에 세일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 핑크색은 꽃이 달려있고 흰색은 지금 꽃 달린 아이 없어요. 그 점 감안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붉은 인동, 자, 어머, 지금 이거 꽃몽울이에요. 꽃몽울 이거 저기 전 대통령께서 좋아했었다는 아이죠. 요거 20,000원씩이에요. 당연히 인동은 월동이 가능합니다. 제 새끼 손가락만한 목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 꽃이 많이 달렸네. 저희 집에서도 인동 대문 타고 올라가면서 꽃 많이 봤는데, 올해 저희 집에 거를 올해는 참 한 번도 못 보여드렸네. 제가 바빠갖고. 붉은 인동 이거 20,000원씩입니다. 노지 월동 가능하니까 지금 밖에다가 데려다가 심으세요. 그리고 존백이롱,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게 백이롱이라고, 목백이롱이라고 써야 되는데 사장님들은 꼭 그냥 백이롱이라고 써놔. 헷갈리게. 목백이롱입니다. 배롱나무예요. 이 존자가 들어가서 아이가 좀 작은 아이죠. 좀 목베기롱, 좀 배롱나무입니다. 이거 10,000원이에요. 꽃, 작아도 꽃은 바글바글 달려있네요.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백이롱, 배롱나무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가, 이게 이름이 체리래요. 근데 나무인데 이게 열매 달리는 그 우리가 먹는 체리 그거 아닙니다. 꽃은 요 백이롱 꽃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분홍색인데 자그마한 게 많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이름이 체리라는 이름을 따로 달고 있네요. 이것도 꽃이 그래도 제법 많이 달렸어요. 보세요. 이것도 요 체리나무는 또 월동이 안 되나 봐요. 24,000원. 여기에 이제 노자가 써 있으면 월동이 되는 건데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써 있으면 모르는데, 이웃님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질문을 사장님한테 주문하실 때 질문을 해보세요. 저보다는 사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자, 요 체리나무 중품 요 아이는 24,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아, 꽃이 그래도 꽤 많이 달렸어요. 백이롱 꽃하고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네요. 이것도 분홍색 꽃이고요. 자, 여기도 핑크뮬리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핑크뮬리 그렇게 많이도 심으시는 거야. 얘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막 벌어지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셨는데, 자, 여기 이렇게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 자, 이거 꽃 한 대인가? 요거 보시면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핑크색이에요. 이게 뭐 한 대만 있으면 잘 표시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핑크색으로 아주 끝내주게 이쁜 아이더라고요. 정원에 꼭 저도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 대품이에요. 26,000원씩입니다. 당연히 이 굴레수 종류들은 월동이 가능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거 키가 뭐 한 60, 70cm쯤 큰 것 같아요. 핑크 뮬리 26,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저기 왕관숙부쟁이하고 이 청화숙부쟁이 요런 아이들. 왕관숙부쟁이는 하얀색 꽃, 이게 색상이 약간씩 변해가요. 분홍색으로 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네요.
요거는 왕관숙부쟁이고요. 자, 요거는 청아숙부쟁이입니다. 청아숙부쟁이는 3,000원이고요. 왕관숙부쟁이, 요것도 작은 아이들은 두 아이다. 청아나 왕관이나 두 아이다. 3,000원씩이고, 왕관숙부쟁이 대품,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자, 왕관숙부쟁이 대품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또 세트로 주문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웃님들, 오늘 일산 희순이 야생화에서 꽃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분재국화 이거 8종 너무 히트이지 않아요? 이제 색상을 저 사진으로 자세히 보셨기 때문에 이웃님들 요거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8,000원씩이니까. 자, 요런 꽃들도 많이 주문하시고, 오늘 나온 애들. 아, 이 뻐꾹나리 같은 거는 진짜 근사한 아이예요. 잘 눈에 담아 두셨다가 이웃님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